열심히 도와주고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끝없이 나눴어요. 그리고 등 돌려서 나오면서 이래요. 아휴,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아니, 쟤는 이렇게 도와주는데 고마워할 줄은 몰라. 아휴, 세상에. 어쩜 저 정도로 이기적이지? 아, 난 정말 저런 사람은 용납이 안 돼. 마음속의 소리예요. 그리고 나와요. 그럼 그게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삭히고 삭히고 삭혀요. 그리고 1년, 2년을 삭혀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참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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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막 쏟아부어요. 너무한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같다고.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쏟아부어요. 그 사람이 그내 앞에 없다고, 그 상황이 1, 2년 전의 일이고, 그 앞에서 하지 않았다고, 그게 불평불만이 아닐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불평불만이에요. 우선은 내 안에서, 머리와 가슴에서 불평불만이 쌓여 있었고, 그 부정적인 마음은 내 마음의 밑면에 나도 모르는 새 면면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에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안 들었을까요? 듣게 돼요. 그 뉘앙스를. 아니, 앞에서 말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도 내가 말안할수 있어? 내가 사람이고 인간인데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무가치한 거죠. 공허한 거고요. 그 말은 공허할 뿐 아니라 나를 죽이는 말이 돼요. 그거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듣는다. 쥐가 듣는다. 새가 듣는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나와서 그냥 끝날 때 이미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머릿속이 하얘야 되고 심장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나와서 말을 한다고 그게 가치로워질까요? 내가 한 상황을 다 깨버리고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거를 듣는 제3자는 어떨까요? 와우, 나한테도 저러고 뒤에 가서 저러겠네. 난저 사람 못 믿어. 모든 게 무너지고 깨져버려요. 근데 그냥 해요. 그냥 내 속이 시원하려고.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 말을 할 때는 그냥 딱 그만하세요. 나이가 70이건 80이건 90이건 내가 내 나이보다 30, 40이 많아도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이면 그분의 삶을 위해서 그만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미움받죠, 당연히. 미움받고 어르신들은 막 폭발하듯이 화를 내요. 그래도 얘기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안 하고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나서 하냐 안 하냐는 그분의 선택인 거죠. 그거는 누구도 못 막아요. 신도 못 막고 누구도 못 막아요. 자기의 선택이 그만큼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공허하고 공허함을 넘어가서 그것이 내 삶의 허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삶에서 나는 이게 불평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공허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가치 있는 얘기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결국은 내 삶의 허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말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그렇지 않은 말, 나눔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돕는 말이지라고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을 하고 오면 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의 실수와 그 사이에 잘못했던 부분들이 끝없이 일어나서 아, 말을 하고 나면 정말 무가치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 번쯤은 모두 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